좌회전 해야 돼요. 근데 앞급도 좌회전이에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면서 이틀 전입니다. 아, 사흘 전이네요. 어머님 댁에 가기 위해서 아, 큰 사고 당할 뻔했어요. 제가 아까부터 좌회전 신호 들어와 있어요. 이거 내가 좌회전하러 가면 중간에 신호 끊길 것 같은데? 속으로 좀 속도로 좀 낼까? 아니면은 아 신호 끊길 것 같은데 유턴해서 골목으로 우회전할까? 아니, 골목으로 돌아갈까? 우회전이 아니라 우회할까? 리투어? 라는 생각을 했지만 내린 결론은 정속 주행하면서 끊기면 기다리자였습니다. 그럴 때 있잖아요. 아, 이 좌회전 신호가 이제 끝날 때 됐는데 아이고 끝날 것 같은데 빨리 가서 좌회전할까? 아니면 유턴해서 이쪽으로 돌아갈까? 아니, 또는 그냥 가다 끊기면 멈추지. 셋 중에 선택은 그냥 정속 주행하자. 신호 바뀌면 기다리지. 그러다가 으아! 으아! 다시. 자, 좌회전 신호. 으아! 어이구, 좌회전 빨리 해서 가실 뻔했다. 예. 그렇습니다. 어허. 만일, 속도 좀 더 빨리 내서 좌회전할까? 아니면 확 유턴할까?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?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역주행으로 신호위반에 달려오는 차. 만일 제가 신호 끊기 전에 빨리 갔어야 된다. 아니, 유턴해서 가자. 그랬더라면. 만약 그랬으면 사고, 무조건 사고 났죠. 내 옆에 빵! 맞춰갖고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. 와, 여러분들. 지킬 건 지킵시다. 상대편 번호판이 안 보여요. 그래서 여쭤봤어요. 상대편 번호판. 자, 휙, 헉. 번호판이 안 보여요. 그래서 제가 아, 본인이 모자이크 하셨어요? 여기다 그악 자막까지 써놓으셨길래 본인이 모자이크 하신 건가요? 그랬더니 번호판이 식별이 어려워서 따로 모자이크 안 했습니다. 아이고, 참, 아, 이게 원본이래요. 아이, 참 속쓰려라.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. 저 옛날에 그러죠. 등등등등 당신의 선택을 하면서 아, 속도 내서 좌회전할까? 아니면 유턴해서 우회할까? 아, 정속주행할까? 와, 앞에 1, 2번을 선택했으면은 이분은 이 자리에 안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요. 원칙을 지키시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. 아, 가셔갖고 어머니한테, 어머니, 저 어머니 못 뺄 뻔했어요. 어휴, 왜? 아유, 어떤 차가, 요 어떤 미친 차가. 아, 그런 차는 좀 혼내줘야 되는데. 아, 근데 번호판이 안 보여요. 이분께 어머니가 함께 드시라고 지넬리스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. 진짜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.